안녕하십니까. 식약청 의료기기관리과 이재근 사무관입니다. 식약청에서는 의료기기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업체 40곳에 대해 점검하여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14개 업체에 대해서 판매 중지 등 행정조치하였습니다. 이번 점검은 이러한 의료기기법 상습 위반 업체의 의료기기법 준수 의지를 제고하는 한편 시중 유통 의료기기의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 사항을 살펴보면 품질관리 기준 위반과 품목 허가사항 무단 변경 등이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앞으로도 이러한 상습 위반 업체를 지속적으로 중점 관리하여 의료기기 안전관리 및 유통관리 체계를 더욱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